저도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 의병대장님 덕분에, 그리고 또 저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국가 간이 정립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는데요. 이육사 시인이라고 하면 저도 시만 좀 알았었지, 들었었지, 순국지 어떤 곳일까? 저희가 생각하는 순국지는 관리도 좀 돼 있고 유적지처럼 잘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처참할 정도로 모든 게 연상이 될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품과 그 방은 그대로 남은 그 느낌?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처참하게 고문받고 돌아가셔서 그곳에 안 계시는데, 그 장소는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방치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더 많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벌써 좀 날이 포근해져서 춥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지하 감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가 고문실이고 그곳에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했었는데, 이렇게 손만 살짝 넣는데 엄청난 한기가 올라오는데, 선생님께서 추운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고문받고 굶고 얼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저희 모두 엄청 울었었는데, 근데 또 선생님 그 시를 보면 항상 희망을, 되게 아름답고 희망을 얘기하는 시였는데, 이렇게 시로서만 희망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저희 모두 더 서럽고 굉장히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네.